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구에게나 기회는 찾아옵니다. 그 기회를 잡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으로 나뉘어질 뿐입니다. 그 기회가 언제 나에게 오는지 알 길이 없지만은 언제나 준비된 자에게는 순간적으로 닥쳐오는 그 기회를 알아차리고 그 순간 꼭 잡고 인생 최고의 치료와 행복과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저녁에 그 기회가 찾아오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는 숯의 여섯 가지 특성과 치유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많은 치료제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치료제가 있다고 하면은 아마도 숯일 거예요. 그러나 그 숯을 자세히 알고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제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체험해 보면 놀랍다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구가 죄로 더러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로 씻으셨고 그 뒤로 또 더러워지자 무엇으로 씻었습니까? 불로 씻은 것처럼 독소로 우리 몸이 염증이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더러워졌을 때에 이 몸을 정결하게 씻어서 치료해 주는 최고의 치료제로 첫 번째는 물로 씻는 것인데 이것은 수치료, 하이드로테라피라고 해서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치료제 중에 하나가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200년 전에 미국의 저쪽 동부 배틀크릭에 물 하나만 가지고 치료하는 이 하이드로테라피 클리닉이 세워졌는데 세계의 가장 높은 사람들이 앞다퉈 그곳에 찾아올 정도로 유명한 수치료 전문 병원이었어요. 거의 모든 질병을 물 하나로 치료합니다. 우리가 또 언젠가는 이 물을 가지고 하는 수치료법에 대해서도 강의할 날이 있을 것이고, 그래도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 불을 가지고 또 치료할 수 있는데, 이 나무를 불로 태우면은 숯이 나와요. 그 숯을 가지고 치료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이 치유의 결과들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그 숯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특성을 잘 활용하면 얼마나 파워풀한 치유의 능력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수많은 약 중에서 제일 싸구려이고 제일 볼품없는 것이 아마 숯일 거예요. 숯은 얼핏 보면은 흠모할 만한 모양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약으로 사용했을 때는 정말 최고의 치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많은 약재 중에서 정말 색깔로 그냥 거무튀튀하고 만지기도 싫고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어요, 숯은. 그래서 심지어 예전에 숯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던 시절에 누가 막 아프다고 해서 저는 그 능력을 아니까 이 시커먼 숯가루 한 수저 푹 퍼서 이거 먹으라고 주면 이상하게 애들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숯이다 그러면 에이 하면서 어른도 안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게 뭐예요? 하고 물었을 때 숯이라고 하면 너무나 멸시를 당해서
이름을 내가 바꿔서 부른 적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아, 이거 미국에서 가져온 유명한 약 차콜입니다. 그러면 또 잘 받아 먹어요. 아, 정말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는 약이지만 일단 먹든지 붙이고 나면은 얼마나 그 치유력이 강력한지. 한 번은 이 무릎 통증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며느리가 요 숯가루에 대한 강의를 듣고 반죽을 딱 아마씨와 함께 넣어서 숯팩을 만들어가지고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고 붙여줬을까요? 숯이라고 하면 할머니도 싫어해. 그래서 차콜팩이라고 하고 붙여줬어요. 그랬더니 딱 10분이 지나니까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뭐 그렇겠지 하고 들었기는 했지만 10분 만에 그 오래된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전화를 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마약이 아닙니까? 마약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렇게 정말 신속한 치유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숯은 겉모양은 매력적이지 않지만 일단 딱 갖다 붙이든지 먹으면 속이 편해지고 통증이 사라지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치료제인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곤고하고 염증이 다 이 영혼이 진 물러서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어제 배운 것처럼 영적인 수신 십자가를 이 마음속에 영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모양은 숯처럼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어요. 뭐 그 비싼 약을 먹어도 안 낫는다는데 그 비싼 수술을 받아도 이게 치료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까진 뭐 십자가 하나 믿는다고 암이 나을까?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지금 누구 설명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흠모할 만한 그런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었어요. 인기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왕따 당했어요. 그러나 막상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만난 자들에게는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흠모할 만한 모양은 없지만 그 예수를 갖다 붙이면 그들은 구원을 받겠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는 치료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씁니다. 치료가 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여기저기 다녔고 모든 약 갖다 발랐지만 치료가 안 되는 질병이었는데 놀랍게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한번 붙여보세요. 왜? 부작용은 전혀 없어. 손해볼 게 도대체 하나가 없어. 그러니 붙여서 아니면 손해볼 게 없다니까요. 그러나 이게 진짜 구원의 약이요 치료의 약이라고 하면은 로또 당첨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예수를 믿으라고
얼마나 집요하게 저한테 구겨뒀는지 마치 병에다가 종이를 안 들어가니까 젓가락으로 구겨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믿으라는 겁니다. 나는 싫다고 그러고 7년을 싸웠어요. 7년을. 그런데 이제 이분이 포기하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 그러네.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틀렸다고 하는 내 모습이 이건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 책이 진리든 비진리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뭐가 두려워서 읽어도 안 보고 무조건 틀렸다고 소리소리 지르는가. 한번 읽어보자. 이게 왜 틀렸는지 분명히 증거를 찾을 때까지라도 읽고서 내 양심이 좀 떳떳해보자. 읽어도 안 보고 틀렸다고 하는 게 아, 이게 양심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둘씩 읽다 보니 맞고 틀리고는 두 번째고 이게 내 마음속에 촉촉히 젖어오면서 마음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20대 때 이미 흰머리가 50%가 넘었는데 얼마나 기쁜지 검정머리로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칠판 글씨가 어리어리하니 안 보일 정도로 시력이 0.2밖에 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기쁜지, 이 기쁨을 담고 있는 이 그릇도 좋았나 봐요. 시력이 1.2로 치료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위장이 얼마나 안 좋은지, 맨밥을 먹으면 언제나 체해서 맨밥을 못 먹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언제나 물을 말아 먹었습니다. 그 연약한 위장이 지금은 이 세상 누구한테도 뒤지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질 정도로 위장이 완벽하게 치료되는 기적을 체험을 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누가 믿으라고 해서가 아니고 내 스스로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요.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갖다 붙여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치유력이 여기에서 흘러나온다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수술 현미경으로 보면은 많은 구멍이 있어요. 나무를 불을 붙여서 한참 뭔가 날아가게 한 다음에 갑자기 딱 공기를 차단시켜서 꺼버렸을 때 숯이 탄생을 합니다. 겉보기에는 나무와 비슷해 보이지만은 그 날아간 그 수많은 미세 블랙홀이 들어있다는 것이고 이 블랙홀은 독소를 빨아서 가둬놓는 감옥 역할을 해요. 이 지구에서 아직까지 가장 강력한 독소 흡착력을 가진 수많은 미세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합금도 만들고 뭐 화학적으로 뭘 합성도 해내고 수많은 약을 합성을 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독소를 빨아들이는 이 능력이 이 숯처럼 강한 것은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비싼 정수기 속에도 역시 필터에 아직도 숯이 사용되고 있고 그 생명을 살려주는 방독면 속에도 숯가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냄새 싹 빨아들여서 냄새 제거제 깨보면 숯가루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숯은 수많은 미세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겉으로 보는 표면적 말고 구멍 속에 또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멍 속에 있는 표면적이 독소를 딱 붙여놓는 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톱만한 숯덩어리 하나를 다 구멍을 펼쳐서 쫙 평면에다가 펼쳐놓으면 그 1g 숯덩어리 속에 있는 표면적, 그 면적 면적마다 독소를 붙일 수 있는 공간이 될 텐데 100평 정도 표면적이 나와요. 테니스 코트장 하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숯은 암모니아 가스를 숯 자기 부피보다도 80배가 넘는 암모니아 가스를 끌어당겨서 그 표면적에다가 딱 붙여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에덴 노인 전문 요양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을 하는데 걷지도 못하고 침대에서 똥 싸는 사람, 오줌 싸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무리 청소 많이 해도 그 특유의 냄새가 나죠. 그걸 감추려고 소독약을 진하게 뿌리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그 살썩어 들어가는 종창 냄새, 또 이 침대 틈바귀 위에 똥이 하나 딱 떨어졌는데 걸레로 싹 닦아도 틈 속에 들어가 버려요, 일부는. 그러면은 이게 미생물이 막 먹으면서 그 썩은 내가 나는데 아무리 청소 잘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소독약을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분들을 환자처럼 모시고 싶지 않았어요. 병원 냄새가 소독약 냄새 아닙니까? 소독약 뿌리지 말아라. 미쳤다는 거예요. 그 냄새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지금까지도 소독약을 하나도 안 뿌리고 그래서 가보면 가정집 같아. 에덴 노인 전문 요양센터. 뽀송뽀송한 냄새밖에 안 납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숯 장작을 예쁘게 묶어서 화장실에도 놓고 복도에도 걸고 방 안에도 걸고 얘가 모든 이 똥냄새가 암모니아 가스 아니겠습니까? 모든 똥냄새를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이 숯의 수많은 구멍이 독소를 빨아서 딱 흡착할 수 있는 블랙홀이다. 그래서 이 원리를 사용해서 내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 얘가 내 세포를 갉아먹으면 1차적으로는 염증이 생기고 그렇게 이 세포가 염증으로 짓눌러버리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통증이 생겨요. 그런데 자석은 뭘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쇠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듯이 요 숯은 지구상에서 독소를 끌어당기는 힘이 이것보다 강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딱 독소 있는 곳에 갖다 붙여주면은 딱 독소를 끌어당겨서 숯가루 속에 있는 구멍에다가 가둬놓고 그 독소가 딱 빠져나가니까 독소가 만드는 염증이 같이 끌려나와서 사라지고 그 염증이 사라지니까 염증 때문에 생긴 통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그런데 수많은 약들은 뭔가를 죽이면서 치료하려고 합니다. 결핵균 때문에 염증이 생겼다? 그럼 무슨 약을 줘요? 결핵균을 죽이는 약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핵균도 사실은 세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세포 죽이는 약은 내 세포도 같이 죽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소화가 안 돼. 점막세포, 소화기관 점막세포가 다 같이 죽어가지고. 또 어떤 약은 뭘 섞어서 중화를 시키는 원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 독소는 중화를 시키지만 다른 것에는 또 다른 독소가 돼요. 근데 숯가루는 누구를 죽이면서 치료하려고 하는 치료제가 아니고 다
다들 죽이려고만 하는데 이 세상에서 숯가루라고 하는 약은 유일하게 그 독소를 끌어당겨서 포옹을 하는 원리를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껴안고 사랑을 해주는데 어떤 부작용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죽이려고 하는 치료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껴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치료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한평생 참 말썽꾸러기로 살았어요. 탕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집에서 얌전히 있었던 그 맏형보다도 그냥 송아지 파는 돈까지 훔쳐가지고 가지고 나가서 다 방탕한 허랑방탕 다 허비하고 돼지똥 냄새나는 낡은 옷을 입고 온 그 탕자 둘째 아들을 벗은 발로 뛰어나가 껴안고 잔치를 치러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직도 껴안아 주시는 분입니다. 아직도 우리를 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 내가 다 봤어. 너 한번 네가 행한 대로 벌 받아봐. 이런 분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안방을 갑자기 오면 차가운 방에서 잘까봐 매일같이 군불 지펴놓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도 가면 쉴만한 장소가 하늘에 있을까? 여기 오신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간암 말기 환자인데 이거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한대. 아니 왜 못합니까? 아이 사람이 그래도 양심이 있어야지. 그냥 평생 예수 안 믿는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살다가 이 암이 걸려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때 와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못한대. 그 유명한 암동 김씨 이 양반으로서 난 그렇게 못한대.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장 따뜻한 안방을 준비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이 죄인들에게 들려주신 약속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 이게 아파트입니다. 이게 집이에요. 이 죄인들을 벌 주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 좋은 하늘에 내 집을 지금 마련하러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도 이 죄인을 오라 초청하시고 그 독소를 끼얹는 이 수세 블랙홀처럼 그 예수님의 넓은 가슴이 나를 꼭 껴안아주시면서 사랑으로 녹이고 그러면서 그 죄 때문에 생긴 염증과 통증까지 완전히 사라지게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숯은 독소 제거 능력이 탁월합니다. 천연계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 독소를 딱 빨아들여서 제거해주는 능력이 지금까지도 숯보다 강력한 것이 없어요. 숯은 알코올이라고 하는 독소도 빨아들입니다. 이제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여기 설악동 들어오는 골목에도 갑자기 차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아, 밤에 들어오는데 쓰래. 바빠 죽겠는데 왜 쓰라고 하는지 몰라요. 창문 딱 열고 뭐 하라고 그래요? 후 하고.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후 불면 어떡하라고 후를 불어요. 아, 이게 기계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러면서 불지 말래요. 가만히 있으래. 불면 안 된대. 창문 여니까 긴 막대기 끝에 뭐 하나 달아놓고 그냥 차 안에 넣어요. 안 불어도 이미 있는 공기에 떠있는 알코올 다 익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해보셨죠? 아, 저는 해봤어요. 그런데 술을 마셨어도 숟가락으로 물을 한 사발 쫙 마시고 들어가면 얘가 알코올 다 흡착해가지고 알코올 농도가 안 나와요. 이거 가르쳐줬다고 그냥 술을 먹으면서 이 알코올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알코올도 빨아들입니다. 파라치온, 농약도 빨아들여요. 그래서 농약 먹고 막 죽는다고 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놀래지 말고 그냥 숯가룸을 진하게 타가지고 그냥 한 바가지 마시게 하면 안 죽어요. 이 농약이 위장 벽세포를 뚫고 막 들어가면은 위장 벽세포다 녹이고 그래서 통증이 있고 죽는데 바로 숯가루 물을 먹으면은 숯가루가 농약을 들어가지 마 하고 다 빨아들여서 그냥 시커먼 똥과 함께 나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요즘 농약은 쇼하면 안 돼요. 옛날에 시골에서 일하는 분들이 부부싸움 하다가 마누라 겁 좀 준다고 막 농약 먹고 죽는다고 막 쇼를 하고 한 모금 입에다 딱 물고서는 죽는다고 하면은 마누라가 뭐냐 싹싹 빌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이제 농약을 딱 뱉고서는 다음부터 잘해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 옛날엔 괜찮았는데 요즘 농약은 입에만 물고 있어도 다 세포로 들어가 버려요. 말라 죽습니다. 안 돼요. 폐가 다 말라버려요. 한 달 정도 서서히 말라가지고 죽습니다. 진짜 죽으려고 안 했는데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이런 농약들을 수시 빨아들이고 페놀, 니코틴, 몰핀 이렇게 한 80여 가지의 독극물을 빨아들이는 것으로 다 확인이 된 독소를 제거하는 능력 중에서는 가장 강력합니다. 모든 독소마다 제거해 주려면 약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나 숯가루는 거의 모든 계통의 독소를 다 빨아들일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능력 있는 치료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일이나 야채를 요즘 농약으로 많이 키웠잖아요. 그걸 씻고 싶다? 물에다가 숯가루 조금 집어넣고서 그 숯가루 물로 싹 씻으면 독소가 쫙 빠져나갑니다. 또 여러 가지 가공식품의 색소, 식품 첨가물, 인공조미료 이런 유해 성분을 또 빨아들이기도 해요. 이렇게 아 숯은 원리 자체가 그 속에 있는 구멍이 독소를 빨아들이는 메커니즘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름에 음식을 제때 먹지 않으면 얘가 맛이 가죠. 예전에는 입에 딱 넣으면 맛이 간 걸 금방 알고 애태태 했는데 요즘엔 냉장고라고 하는 놈이 있어서 냉장고에서 차갑게 저장을 해놓으면 썩었어도 이 미뢰가 독소를 분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는데 독소는 독소니까 이 위장에 들어가서 독소가 막 파고 들어가면 배가 아프면서 떼굴떼굴떼굴 둥구는 것입니다. 식중독, 식중독. 그런데 이 식중독으로 인한 복통을 치료하는 지금까지도 어떤 병원의 약보다도 가장 신속하고 강력한 것은 숯가루 물입니다. 숯가루를 그냥 한 수저 물에 타가지고 마시면
정확하게 10분이면은 위장벽 파고 들어가면서 통증을 막 불러일으키던 것이 숟가루 이 구멍이 컴백해가지고 빨아들이면 그냥 통증이 없어져요. 그리고 시커먼 숟가루 똥 딱 싸면 끝입니다.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제가 광명시에 있을 때에 이 숟가루 강의를 제가 했더니 장로님이 숟가루를 올리브 기름에다가 숯이 아무 맛이 없으니까 꿀까지 넣어가지고 반죽을 해서 병이 뚜껑 있는 병에다 딱 넣어가지고 냉장고에다 넣어놨어요. 일꾼을 하나 불러서 대문 고치는 공사를 했는데 이 그 찬을 줘야 돼. 중간에 뭐라고 그래요? 새참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줄까 하다가 그 옆에 있는 이 구멍가게에서 빵을 하나 사다 줬어요. 그럼 먹는 것은 큰 마켓에서 사야지 구멍가게에서 사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큰 매점은 오늘 그냥 많이 사가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또 새 것이 들어와. 이게 도는 기간이 짧습니다. 근데 이 구멍가게는 어떤 건 뭐 사가는 게 있겠지만 어떤 건 6개월이 지나도 안 사가는 것도 있어요. 미국도 그래요. 운전하고 가다 저 외진 주유소에서 요만큼 뭐 좀 파는 게 있어요. 크지도 않고. 근데 제가 한 번은 너무 때를 놓쳐서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하나 사서 딱 먹으려고 뜯어보니까 곰팡이가 서 있는 거예요. 미국도 그래. 큰 데는 뭐 검사도 많이 오고. 그래서 하여튼 이 구멍가게에서 사가지고 줬는데 이 빵이 잘못됐나 봐요. 한 10분 지나니까 막 떼굴떼굴떼굴 둥글면서 배가 아파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좀 전까지 멀쩡하게 일하던 청년이 갑자기 막 떼굴떼굴 둥그니까 요 장로님이 강의를 들었으니까 아 식중독입니다. 그때서 숟가루 반죽 만들려면 늦어요. 다행히 만들어 놨어. 그냥 한 수저 푹 떠다가 먹였어요. 딱 10분 지나니까 100%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청년이 도대체 이렇게 기가 막힌 약이 뭐냐. 그때 숯이라고 하면은 약발이 또 떨어져 어떤 사람은. 이 촥콜이다. 얼마나 놀라운 효능이 있는지 모릅니다. 원리는 간단해. 그냥 빨아들인 거예요. 후유증은 아무것도 없어. 뭐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안 듣는다고 해도. 영적으로도 내 마음을 괴롭히는 이 죄악이라고 하는 독소가 참 못 이루게 할 때에 영적인 수신 십자가를 만나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채찍을 맞았어야 돼요. 우리가 피 흘려야만 됐습니다. 우리가 죽었어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촥콜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 그분을 딱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맞아야 될 채찍 대신 맞아주시고 내가 침뱉음 당해야 되는데 대신 맞아주셨고 내가 피 흘려야 되는데 대신 피 흘림 당하시면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까지 대신 짊어져 주신 이 십자가의 영적인 촥콜을 영접하시고 마음의 구원을 받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숯은 통증 제거 능력이 탁월합니다. 어떤 종류의 통증에도 효과가 있어요.
뱀에 물렸을 때도 통증이 있죠. 벌, 얼마나 쓰리고 아파요. 요 숫가로 요법에 대해서 기록해 주신 엘렌 와이드 책에도 그게 나와요. 벌이 여기 한 방을 쐈는데 막 너무너무너무 아픈 거야. 그 당시엔 숫가루 공장도 없으니까. 그래서 대장간을 가봐라. 대장간엔 뭐가 있어요? 숯이 있죠. 그 장작을 좀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걸 막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이제 반죽을 해서 붙였더니 딱 10분 지나니까 통증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졌나 하고 뛰었더니 다시 아파. 네? 아직 독소가 남았으니까 다시 붙였더니 10분 뒤에 또 통증이 사라져. 그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통증에 숯가루를 사용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뱀에 물렸을 때에 여기 병원까지 뛰어오면 죽어요. 독소가 다 번져 죽습니다. 그때는 모닥불을 피워서 뭘 만들어요? 숯장작을 만들고 거칠어도 상관없어요. 그것을 돌로 쪄서 쑥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또 쪄가지고 같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반죽을 만들어서 붙여주면 독소 쫙 컴백합니다. 살 수 있어요. 뱀에 물렸을 때 숯만 바로 붙여주면 병원 안 가도 그냥 끝납니다. 여기 막 묶으라고 그러죠? 썩을 수 있어요. 그 아래는. 그래도 심장까지는 가지 말라고 묶는 것이니까 차선책은 될 수 있지만 바로 숯팩만 붙여놓으면 끝납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오지라고 하는 데들만 찾아다니면서 의료선교를 가는데 그 먼 나라 가는데 많은 걸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 줄 옷 가지고 가지 뭐 가지고 가지 너무 가지고 갈 게 많아요. 나를 위해서 뭐 이것저것 뭐 많이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짐이 많아도 제가 그 오지를 갈 땐 꼭 가지고 가는 것 넘버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숯입니다. 숯 한 병 가지고 가요. 어디를 가든지. 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치료제가 되는지 몰라요. 나도 조금 이상하면 먹고 외국 그런 데 나가면 물 때문에 막 설사하는 게 수두로 간데 우리 팀은 지금까지 어떤 오지를 가도 설사 딱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 어떤 물이라도 물에다가 숯가루 한 수저만 딱 풀어놓고 흔들어 그냥 마셔도 되고 좀 놔두면 가라앉죠. 독소 다 흡착해서 가라앉아요. 절대로 설사하지 않습니다. 이 숯이 뭐 어떻게 하다 물렸다 뭐 염증 생겼다 식중독 생겼다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먹으면 끝이야. 얼마나 놀라운 치료제인지 몰라요. 복통이 있을 때는 복부에 숯가루 반죽을 해서 붙여줄 수도 있고 숯가루를 자루에다 넣어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올려줄 수도 있고 뭐 요즘에는 숯파스에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치통이 있을 때는 요 숯을 덩어리로 만든 것도 있고 뭐 가루밖에 없다 그럼 넣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여기서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가재의 한 덩어리를 잘 싸서 그 아픈 데다 딱 물고 있으면 그 통증도 줄어들어요. 또 관절염 통증이 있을 때는 숯팩을 만들어서 그 관절에 붙여주면은 놀랍게 시원해집니다. 우리 집사람이 우리 장모님이 지금 병원에 있어서 간호를 하는데 야, 이 사람 이거 일으키고 눕히고 하는 게 이게 보통 힘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옆구리 갈비뼈 옆에가 통증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는데 안 없어져. 그래서 무슨 또 뭐 계속 아프면 꼭 암 아닌가 그러잖아요.
암 아닌가? 병원 가야 되나? 그래서 뭐 다른 파스포츠가 소용없고 마지막으로 숫팩 만들어서 딱 붙여주니까 그냥 끝나버려요. 이건 근본적으로 염증을 뽑아주면서 치료를 해줍니다. 그냥 끝나요. 자, 영적인 이 죄로 인한 고통이 있을 때에 이것을 영적인 촉호인 십자가 앞에 딱 토해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해방이 있어요. 시편 32편 5절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길래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죄의 염증 끌고 있지 말고 이 영적인 촉골 앞에 다 고백하시고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홍처럼 붉은 죄가 있었을지라도 양털처럼 싹 씻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조그마한 놈이 누굴까요? 우리 첫째 진규입니다. 요만할 때 교회를 가면은 교회 제일 앞에 의자 여기 가늠대가 있죠. 의자 말고 이걸 가지고 턱걸이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딱 너무 엎어져 버렸네. 정확하게 이 이마로 이게 이 가늠대가 딱 떨어져 버렸는데 숨을 못 쉬는 거야. 막 자지러지게 우는데 금세 가서 이걸 이렇게 세웠는데도 탁구공 하나가 여기에 뽕하니 올라왔어. 얼마나 이 어린 나이에 아프겠습니까? 막 희망합니다. 숨을 못 쉴 정도로 우는 거야. 그때 뭐 하면 제일 좋아해? 냉장고에다가 미리 숯하고 아마씨하고 해서 반죽을 해서 랩으로 싸가지고 다 이미 놨기 때문에 그때 만들려면 얘는 아파서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얼른 갖다가 딱 붙여줬더니 딱 10분 지나니까 잠을 자. 통증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 그리고 4시간 잠잔 다음에 딱 뜯어봤더니 탁구공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요 기스난 흔적만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통증을 제거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또 다섯 번째 숯은 염증 제거 능력이 탁월합니다. 모든 염증이 있는 곳에는 숯을 붙여주면 놀라운 효능이 있어요. 독소를 뽑아주고 독소가 없는 염증까지도 근본적으로 제거를 해주는데 숯은 이질 환자에게도 먹으면 끝납니다. 장염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맹장염 환자들에게 딱 붙여주면은 맹장염 한번 딱 생겼으면 수술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바로만 이 숯가루 팩요법을 해주면은 그냥 염증 제거되고 끝납니다. 그냥 통증 사라지고 염증 그냥 없어져 버려요. 현대의학은 자르는 것에는 답이 없는데 세상에 이 맹장이 얼마나 놀라운 면역력의 센터인지 몰라서 자르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편도선이 커서 하여튼 침도 삼키지 못할 정도로 아팠던 적이 지금도 참 기억이 생생해요. 얼핏하면 침을 못 삼켜. 편도선이 커요. 우리 집에 우리 아이들도 커요. 요즘 이게 자꾸 침 삼키는데 어려운 문제 생기면 병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편도선 어떻게 해요? 자르죠? 참으로 무식한 치료입니다. 이 편도선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병원균들을 막아주는 면역세포 군대 이 캠프입니다. 세상에 이걸 없애버리고 그 수많은 독소를 어떻게 감당을 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계속 저를 닮아서 맨날 여기 아프다고 그러는데 안 잘랐어요. 이게 복입니다.
누구보다도 강력한 이 면역 군대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조금만 크면 그냥 잘라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숟가루 반죽 딱 붙여주면 염증 뽑아주면 끝납니다. 간단해요. 폐렴, 신장염, 축농증, 어떤 종류의 염자 붙은 모든 질병도 이걸 뽑아주는 데는 탁월한 힘이 있습니다. 마음에 염증이 생겼을 때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영적인 촉호를 영접하시고 마음이 세포가 상해서 염증이 생겼듯이 마음이 상했을 때에 이 십자가 앞에 딱 부여잡고 한번 있는 마음 모든 것 쏟아 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치료가 일어납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전라북도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 힐링 캠프를 할 때에 전주에서 33살 먹은 김명중 씨가 입소를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한 방에 한 5명, 6명씩 이제 잠을 자는데 하루 저녁 잠을 자고 이 김명중 씨가 자는 이 방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좀 많이 드신 할아버지들인데 이 친구하고 잠 네 명이 짐을 싸가지고 와서 간다는 거야, 집에. 하룻밤 자고.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우리 여기 병 나으려고 왔지, 병 얻으려고 왔습니까? 아니, 왜 그러십니까? 이 친구가 태어나면서부터 아토피 환자예요. 보통은 이게 면역력이 약해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면역력이 커져요. 그래서 어렸을 때 태열기가 바로 아토피입니다. 옛날에 자연의 음식을 먹던 시절에는 그냥 조금 크면 다 없어지는 그냥 간단한 질병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엄마 젖이 아니고 소젖 먹지, 그냥 인스턴트 식품 어렸을 때부터 먹지, 식품 첨가물 먹지, 오염된 공기 먹지,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이 친구도 태어나서 아토피였는데 이게 안 나섰어요. 아주 심해요. 얼마나 심한지 첫날 왔을 때 뭐 전신이 다 짓눌러 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여기 피부가 짓눌러진 데가 쫙 찢어지면서 진물이 쭈르륵 나와. 그럼 이게 진물이 굳으면서도 딱 정리가 하죠. 밥 먹을 때도 이렇게 입을 벌리면 여기 딱정이가 딱 떨어지면서 또 진물이 나. 그러면서 구기로 요 딱정이가 또 딱 떨어져. 그 앞에서 밥 먹을 맛이 날까요? 아무도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짐승 취급을 받은 거예요. 학교를 못 갔습니다. 왕따 때문에. 33살 먹을 때까지 학교를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리고 어떤 기도원에서 계속 산 겁니다. 밥도 같이 먹어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 백퇴된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첫날 밤 얼마나 그냥 밤새 푹푹푹푹푹 긁는지 그 긁는 소리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아, 아무리 잡아도 안 돼. 간대는 거예요. 이제 내부는 갔지만 뭐 이 청년이라도 이제 좀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방을 가서 보니까 밤새 긁어서 이 부스럼이 떨어졌는데 컵으로 한 컵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우리가 온천을 이제 데리고 가는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 데려가면 온천에서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아, 그런데 또 상처를 줄 수는 없고 제가 특별히 불렀어요. 김명준 씨, 당신은 온천보다 더 좋은 치료를 해줄 테니까 온천 가지 말고 여기서 그 치료 특별히 해줄 테니까 하자. 아, 그랬더니 좋대.
그래서 다 온천을 간 다음에 염증이니까 아토피도 염증을 제거하는 최고의 치료제가 뭐예요? 숯. 그 온 전신이 다 염증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다라가 있어요. 다라. 거기다가 물을 담고 숯을 딱 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들어가라. 쭉 숯가루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가려움증이 그냥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매일 한 번씩 해줬습니다. 딱 4일 지났는데 안타깝게 첫날 사진을 못 찍어놨어요. 이게 한참 좋아진 다음에 사진입니다. 막 덕지 이 온몸의 아토피 피부병으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했는데 한 4일 했더니 처음에 이 심했었던 아토피가 싹 사라지면서 몸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일주일 하고서 마지막 날 또 온천을 가는 날인데 그날은 온천을 보내주었어요. 그날 온천을 갔다 와서 마이크를 잡고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긴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중목욕탕을 갔대요. 너무너무 고맙대. 뭐가 그렇게 고마워해? 공중목욕탕 보내준 거 너무너무 감사하대.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피부가 완전히 나았어요. 이렇게 놀랍게 염증 치료에는 탁월하고 2002년도에 SBS TV 방송에 박중훈 PD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2001년에 2002년 1월 1일 새해가 밝아오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고 하는 특집을 자기가 만들어서 방영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유기농 위주의 식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전 세계 석학들을 찾아다니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1부작은 그걸로 만드는데 2부작은 이 아픈 사람들에게 요 음식을 먹게 해서 진짜 좋아지는지를 공개 임상실험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쫙 찾아보니까 음식으로 질병을 치료해주는 병원이 한국에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토피처럼 심한 질병도 여기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대로 먹으면 흔적도 없이 남는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토피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는 분이에요. 아토피가 음식으로 치료된다? 이게 진짜면 세상이 뒤집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분명히 봤으니까 많은 환자 치료되는 걸 봤으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는지 안 뒤집어지는지 한번 보자 해보자. 그래서 atopia.com이라고 하는 아토피 환자들 요 홈페이지에 SBS에서 들어가가지고 공개 모집을 했어요. 아토피 식이요법으로 치료될 사람 와라. 그래서 저희 병원으로 보내고 제가 강의하는 대로 그 음식을 먹으면서 매번 이 카메라로 찍어서 잘 먹고 잘 산 법이 나왔는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참가자 3명의 아토피 환자가 깨끗해지는 것을 전국에 방영을 하면서 그 잘 먹고 잘 사는 법 스페셜 다큐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웰빙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놀랍게 좋아져요. 한 번은 저희 부엌에서 제 집사람이 그냥 온 동네 떠나갈 듯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달려가 보니까 펄펄펄펄 끓는 요 냄비에 뜨거운 물이 다리로 엎어진 거예요. 금방 달려갔는데도 땅콩만한 물집이 뽕뽕뽕뽕 올라왔는데 그 얼마나 쓰리고 아픕니까? 그래서 얼른 화기를 빼주는 생감자를 막 짜가지고 몇 번을 붙였다 띄었다 해서 화기를 빼주고 그 다음에 뭐 염증이니까 뭘로 가야 되겠어요? 또 숟가루 반죽은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도톰하게 붙여줬어요.
그 쓰리고 아픈 것이 10분 지나면 없어집니다. 8시간 효과가 가요. 그래서 바로바로 뛰어서 새 걸로 붙여주고 새 걸로 붙여주고 그 정도 화상이면 흉터가 생깁니다. 그리고 뭐 상당한 시간이 흘러요. 딱 일주일 만에 흔적도 없이 흉터도 없이 깨끗하게 아무는 것을 봤어요. 지금도 흉터 없습니다. 뜨거운 물로 된 사람들은 하얗게 다 큰 흉터가 있지 않습니까? 흔적이 없어요. 그냥 나서요. 참으로 탁월한 능력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숯은 악취 제거 능력이 탁월합니다. 독소를 빨아들여요. 나쁜 냄새나는 독소도 빨아들여서 냄새를 없애줍니다. 신발장, 옷장, 주방, 자동차 안에 이 숯을 딱 주머니에 넣어서 걸어놓으면 악취를 싹 빨아먹어요. 신발장에도 넣어놓으면 그 신발의 냄새가 없어집니다. 냉장고에도 한 수저 놓으면 냄새 다 빨아먹어요. 냉장고용 탈취제에도 이게 들어있고 숯은 자기 부피의 50배 내지 80배 이상의 이 암모니아 가스를 빨아들여서 냄새를 제거해줍니다. 일본 이 동경의 하치오지 시에 하수도가 나와서 이 한가운데에 이 호수가 하나 있는데 하수도 썩은 냄새로 그냥 온 시가 시궁창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문가들이 회의를 하다가 여기에다가 숯을 집어넣어보자. 숯 장작을 자루에다 넣어서 몇 자루를 집어넣었어요. 1개월이 지나니까 그 시내를 다 풍미하던 숯가루 시궁창 냄새가 싹 사라졌고 얼마나 맑은 물이 됐는지 깨끗한 물에서만 산다고 하는 황어가 3년 뒤에는 거기서 살 수 있을 만큼 그런 물이 됐어요. 이 숯은 참으로 놀라운 치료제가 됩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정말 썩은 죄가 가득 차서 입만 벌리면 썩은 시체 무덤 문 열어졌을 때 나오는 냄새처럼 썩은 내가 나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숯가루는 사무칠타의 특성이 있습니다. 무미, 아름다움이 없어요. 무미, 맛이 없어요. 무취, 숯은 냄새가 없습니다. 무해, 그런데 전혀 해가 없어요. 일곱 가지가 많은데 다유공, 구멍이 참 많아요. 두 번째는 다방열, 열을 방출합니다. 모든 열을 숯을 통과하게 하면 원적유선이라고 하는 열로 바뀌어요. 원적유선 열을 방출합니다. 다흡독, 독소를 탁 빨아들이는 힘이 강합니다. 네 번째는 다흡취, 냄새를 빨아들이는 특성이 있어요. 다흠염, 염을 또 빨아들이는 능력이 있고 여섯 번째는 다절통, 통증을 끊어줍니다. 통증이 없게 해줘요. 일곱 번째 다흡수, 물을 또 빨아들여서 숯 장작으로 집안에다가 이렇게 데코레이션 하나 해놓으면 습습할 때는 그 구멍이 물을 빨아들이고 물이 부족하면 또 다시 증발시켜줘서 습도를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합니다. 이렇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보잘것없고 싸구려지만 최고의 치유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숯을 천연치료법으로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먹을 수 있어요. 물에 타서 먹든 반죽을 먹든 그러면 이 소화기관 쭉 따라가면서 염증 뽑아가지고 빠집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나오고 방구가 막 자꾸 나오고 그럴 때 딱 먹으면 부글부글한 게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속이 불편할 때는
말씀이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먹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마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에다가 숟가루 한 수저 타서 그 숟가루 물을 마시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갈증 있고 아주 아프고 힘들 때 싹 통증이 사라져요. 영적인 수신,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보시길 바랍니다. 그 갈증이 시원하게 사라질 거예요.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숯팩을 만들어서 붙일 수 있어요. 친구이신 십자가 예수님을 언제나 옆에 딱 붙들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세상이지만 살아볼 만한 세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